네, 뭐 제약 바이오 최근 들어서도 뭐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호재도 있고요. 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2020년, 21년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이제 따박따박 이익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루했죠. 어떻게 보면 당장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낮다가 지금 이제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꺾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는 그냥 이익을 따박따박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이익을 내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 뭐 코인 투자, 주식 투자하면서 막 했던 거 하고 그냥 예금 들었던 친구들하고 보면 오히려 더 예금 들었던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죠. 어떤 상대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목 중에서 좀 대장주를 역시나 좀 봐야 합니까? 저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중단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갔어도 되는데 근데 끝까지 밀고 나갔어도 결국 매출이 잘 안 일어날 거는 뻔하기 때문에 잘 중단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대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2분기 재무제표 악화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용으로 다 떨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이것 때문에 악화 나온다라면 호재죠. 사야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면 예. 그런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상대적인 강세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역시나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권가에서도요. 전체적인 주가 한 20만 원 이상까지는 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목표가 비슷하게 좀 주셨네요. 오늘 1%대 강세고요. 17만 9천 원 흐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 라인 17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